피렌체에서 피사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야, 벌써 글을 400개나 올렸네. 아마 500개쯤 올리면 이제 유튜브 끝날 것 같아요. 그 여행과 관련된 유튜브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500개쯤 올리면 이제 이것도 뭐, 아이고, 소소하게 재밌었는데 아쉽네. 피렌체에서 피사 가는 법. 그 시뇨리아 광장 근처에 숙소가 있으면 정말 편해요. 관광도 쉽고, 이 C2라는 버스가 있거든. 미니버스인데 엄청 작아요. 진짜 작은 봉고 같은 작은 버스인데 얘가 이제 역까지 편안하게 모셔줍니다. 택시 안 타도 돼. 그러니까 1, 2분도 안 걸어요. 그 옛날에 그좀 험한 길에서 트롤리 바퀴 깨진 적이 있어가지고 이 험한 길 다닐 때 조심해야 돼. 이태리 전부 다 자갈길이잖아요. 그래서 트롤리 그 캐리어 끌고 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가능한 버스 타는 게 좋아, 이태리는. 여기가 노벨라역인데 뭐 상가도 많고. 노벨라 성당 보이네요. 여기 한번 갔다 올걸. 삼위일체 그림 있다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네. 가볼 걸 그랬네. 이뻤어요, 이뻤어요. 요래 쫓기는 미니버스. 한 10명 정도 타요. 그러니까 역 근처 유적지 가는데 사복 경찰이 표 검파합니다. 이 절대 이제 이태리 참 좋은 점이 기사가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에만 치우쳐라, 운전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티켓팅은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이제 표안 끊고 타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특히 중국 애들이. 근데 여기는 뭐 일체 예외 없어요. 역 근처에서는 사복 경찰이 바로 잡아. 그래서 20배인가 물린다 했거든. 이제 그다음 레졸란레가 이제 지역 기차인데, 이그 우리로 치면은 무궁화? 무궁화쯤 됩니다. 무궁화. 무궁화는 겁나 걸어야 돼. 한참 가야 돼. 여기 가서 또 가, 한참 가. 그리고 이제 레졸란레는 버튼 눌러야 문 열립니다. 그냥 안 돼. 아유, 이 가방도 옛날에 쓰던 가방인데, 내가 맨날 이렇게 세월호 이거 달고 다니니까, 그때 프랑스 어디고 마르세유 갔는데, 지금 이제 스페인의 그 독립운동 했잖아요. 그쪽 지방 바르셀로나, 그 바르셀로나 사람이 내 잡아가지고 당신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래. 내가 반문했지. 당신이 이거 뺏지 알고 있냐.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허허 웃고 말았네.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비데는 있어. 그래, 좀. 2층에도 자리 있는데 왜내 앞에 앉는 거야, 참. 그리고 쫓기듯이 화장대를 탁 숨길래, 아, 이막 몰래 탔구나 이랬는데 영문에게 잡혀가지고. 아, 그 이태리는 이제 흑인 애들이 기차 막 공짜로 막 타. 그러면 영문에 쫓겨 내려가잖아. 그럼 또 타고 또 타고 이래요. 그 이태리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관용이냐. 이제 크리스찬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의 나라니까. 교황의 자비냐? 아니면 무질서냐? 솔직히 약간 무질서에 가깝던데. 그래, 공짜로 기차 태워주는 게 아니고, 뭐, 몰래몰래 흑인들이 막, 몰래 기차 타고, 또 급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급식 먹으면서도 그렇게, 공짜 급식 먹으면서도 그렇게 교황의 사랑이다, 이래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약간 무질서했어요, 아무튼. 이글쓴 분이 글을 되게 잘 썼어요. 보통 이제 우유통에 넣고 다니죠, 키를. 이제 이거 없어졌잖아, 도둑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우유통에 넣어 놓으면 이제 열쇠 안 가져갔을 때그 우유통에 손 집어넣어서 열쇠를 이렇게 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이게 도둑놈들이 이거를 많이 해서 이제 이게 없어졌죠. 도둑이 많이 줄었어. 요즘은 전자패드라서 도둑놈 못 들어와요. 진짜 도둑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진짜 도둑 많았거든. 뭐 버스 안에도 쓰리꾼들 많고, 막, 좀도둑, 날치기 진짜 도둑 많았어.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엄청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컴퓨터 하고 있는데 와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더그덕 하는 소리가 나. 현관문 날때 바람 소리. 약간 열렸다 닫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도가
이 문이 열렸나 닫혔나 알아보는 차원에서 잠시 헤려본 듯한데 현관으로 간 거야. 오우 신문통에 휴지가 없어. 밖에 세네 명 정도가 상의를 해. 뭐야? 열쇠 뺄 필요도 없네. 모자 쓰고. 나머지 문을 잠근 거지. 그 잠그는 소리 들었는지 강도들은 야 들어가자 이러던 거야. 그 드르륵 열쇠 들어온 소리가 들렸어. 보통 문 잠그는 열쇠가 두 개잖아요. 손잡이 있고 위에 한 개. 제가 밑에 걸 잠갔는데 애들이 위에 구멍에 넣는 거지. 들그덕 연 거야. 그리고 밑에 구멍이 열쇠가 들어갈 때 나는 반사적으로 위에 걸 잠근 거지. 또 놈들이 밑에 걸 해도 안 되니까 다시 위에 구멍을 넣고 또 더긋더긋하는 거지. 그럼 나또 밑에 걸 잠그고. 근데 너무 당황했는데 뭐 심장 뛰는 상태도 아니고 겁도 안 먹고 그냥 무의식 상태로 그거 하듯이 쌀 보리 하듯이 있잖아요. 쌀 보리 하듯이. 걔들은 열고 나는 잠그고 걔들 열고 그래 그걸 걸치면 걸개를 걸치면 되지. 그거 있잖아요 위에 걸치는 거. 문이 열렸는데 10cm밖에 안 열리는 거지. 그래서 내랑 또 강도가 눈이 마주친 거죠. 그래서 내가 걸쳐놔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한 5초쯤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열쇠 구멍에 열쇠 꼽아놓고 도망갔다네요.